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이고, 지금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러 가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번 시험관 시술 이제 받았을 때, 거기는 이제 일반 진료도 하시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는데, 동네 뭐 산부인과나 다른 병원 가서 해도 되는데, 다른 건강검진은 다 항목을 내과에서 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는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래 다녔던 데 작년 10월인가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제 돈으로 했었고 시험관 시술을 계속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제가 또암 수술 이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검사들은 이제 암 관련된 검사들은 그때그때 잘 챙겨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제가 홀수년생이라 건강보험 공보에서 그 이제는 공단검진 네, 포함된 무료 받을 수 있는 해여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4월 25일 화요일이었고, 어제는 뭘 했었냐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에서 부위원장님이랑, 그다음에 저기 보건복지부랑, 그다음에 박준선 의원님이랑, 그러니까 전 난임가족협회, 난가연, 줄여서 난가연 협회 회장님. 이게 시의원이 되면 견임이 안 되나 봐요, 공무원이라.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제 마취과 의사 선생님 출신이고, 생명윤리위원회 원장님이셨던 분이 지금 난임가족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아무튼 사무장님이랑 몇몇 분들과, 그리고 이제 난임 사례자 2명. 그게 저랑 광주에서 온 친구 한 명이랑.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다들 이제 광주에서까지 왔다니까 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불만이 있으면 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앞에서 나서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보도미 지원 받으신 분만 해도 지금까지 몇 명인데 보도미 지원 서비스는 왜그 난임가족연합회랑 제휴된 병원에서 무료로 그 선생님들이 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제 그 LG화학 그 주사제랑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 200만 원 상당 이상의 지원을 무료로 받았는데 보듬이 지원받으신 분만 해도 몇 분이고 서울에 사시는 분만 해도 몇 분인데 아무도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다 직장 다니진 않으실 텐데 저도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배송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간담회 시간하고 쇼핑몰 마감 시간하고 겹쳤는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하루 제꼈습니다. 하루 제끼고 그냥 어제 매출이 좀 엉망진창이었죠. 왜냐면 일찍 마감을 하면 아무래도 매출이 떨어져요. 오후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모레 발송을 받기 때문에 오후 마감이 되는 곳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베란테스틱이 임태기 이런 종류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잖아, 마음이. 날짜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자영업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문 닫으면요 지장이 있어요. 다음엔 절대 거기서 안 사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저께 이제 큰 마음 먹고 저도 제끼고 갔습니다. 근데 2명이 난임 사례자가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 친구한테 이런 간담회가 있다. 혹시 멀지만 혹시나 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가 흔쾌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어제가 본인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뭐 식사를 한다든가 이제 남편하고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 제껴놓고 서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 목소리를 내줬죠.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촬영도 몇번 하면서 난임 관련된 촬영도 하면서 이제 다들 PD님이나 뭐 제작진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난임 관련된 방송을 찍으면서 난임 사례자를 인터뷰를 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작가님이 그러셨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괜히 이쪽 이거를 다큐를 한다고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만큼 사례자나 인터뷰할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니, 사실 난임이 무슨 죄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닌데, 아니, 무슨 그렇게 사람 구하기가 힘드나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나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미디어에서 다루면서 그래야지 정책도 더 좋아질 건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 득대기 위한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흔쾌히 특히 얼굴 까고 하는 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이크라도 안 되겠냐 하면 모자이크도 이제 주변 사람들 알아볼 수 있다고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제가 유튜브를 하고 얼굴도 공개가 돼 있어서 시험관 하는 건 뭐 주변에서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감출 이유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저께 간담회에서 제가 한 말이, 저도 그렇고 같이 간 친구도 한 말이 그거예요. 주변의 눈치를 보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난임병원 가는 게 뭔가 부끄러운 일처럼 돼버린 이런 주변 시선, 잔소리 이런 것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프면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이 난임병원도, 아니 난임이면 자연스럽게 가고 뭐 잔소리 들릴, 누가 감기 걸렸다고 막 잔소리 하진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병원 가서 감기약 타먹고 본인이 나으면 되는 건데, 뭐 유독 난임에 대해서는 주변 시선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거를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밝히지 않았을 때는 그런 주변 시선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이제 간담회에서 이제 오갔던 얘기는 이제 소득 기준 폐지, 그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 등. 결혼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나이별로 약간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뭐 일찍 결혼을 해서 여러 번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결혼 자체를 늦게 해서 나이 먹어서 지원을 하다 보면 가입력이 20, 30대보다 40대가 떨어지는 거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차등을 한다던가 횟수 제한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분들은 신선만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동결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굳이 신선을 동결 이렇게 나눠서 굳이 쓰지도 못할 거를 뭐 생색내기도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냥 시험관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니 뭐 동결을 해봤자 쓰지도 못할 거. 저는 동결을 거의 못 썼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막이 바로 대준비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동결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사람 개인차가 있으니까 고루고루 다 쓸 수 있게끔 그런 뭐 신선 동결 구분 없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 난가연 회장님 말은 병원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 같은 거, 관리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성공률이 1년 동안 없었던 병원도 있대요. 그게 이제 어떤 기관에서 뭐 실태조사 같은 걸 했는데 성공률이 아주 저조한 병원이 있다는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돈은 내고, 물론 이제 지원금을 받아도 저희는 100 얼마씩 더 내잖아요. 그리고 지원금이 끝나버리면 3,400씩 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형편없는 곳도 있다면 뭔가 그 병원은 사실 우리가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돈 버리지 못 버리지. 그러니까 그거를 뭐 배양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관리 감독이 나라에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제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회장님은 마취과 의사 출신이고 뭐 이제 생명윤리위원회 원장님이셨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왜 환자가 온전히 경제적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데 병원들에서 이런 성공률이라든가 그런 실태에 대해서 밝히질 않냐,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해야지 병원들도 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한다. 그렇게 횟수로만 여러 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횟수를 여러 번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여러 번 할수록 임신 확률은 떨어지고 몸은 좀 안 좋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기 전에는 뭐 몸 관리를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멘탈 관리를 한다던가 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최대한 횟수를 줄여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안 하고 성공할 수 있게, 고차수 안 가게끔 뭔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통합 관리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고, 이제 나머지는 프로그램적인 거. 왜냐면 저희가 시험관 할 때 누구나 시험관 하면 무조건 임신이 되는 줄 알잖아요. 다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카더라 통신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카페에 난발돼가지고 굳이 우리가 돈을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 안 해도 될 부분들까지 무리하게 뭐 돈을 쓰고 무리하게 몸에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애초에 홍보를 하고, 뭐 어릴 때부터 뭔가 교육이, 이제 생리 시작하면서 교육이 돼서 난임이 이상한 게 아니고 난임은 있을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제 포괄적으로 그런 대화들이 오갔어요. 근데 이제 뭐 환경 호르몬 부분도, 환경 호르몬 검사도 난임에 영향을 미치니 산전 검사에 좀 넣어주면 안 되냐, 저는 그런 의견을 냈어요. 제가 이번에 환경 호르몬 검사를 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가 한 3시간가량 이제 이어졌는데, 그거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고 어떤 의견들이 받아들여질지는 저희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보건소에서 그 AMH 그 수치 검사 같은 거를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언제부터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고 있어도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야. AMH 검사, 왜 보험 혜택 못 받으면 되게 비싼 거 아시죠? 근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지원받아서 무료로 한다던가,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홍보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좀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또 그런 것도 다 돈이라는 거예요. TV 광고나 뭐 하는데 몇 억씩 든대요. 그러니까 그게 참 다 돈이야. 예산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달라지는 거지. 뭔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도 홍보비가 모자라서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같이 모른다는 거지. 왜냐하면 난임중앙우울센터도 참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인데, 사실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서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뭐 이제 물론 이제 서울에서 하면 직접 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전화 상담도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가면 뭐 이런 스트레스 검사라든가 인바디라든가 이제 기계로 하는 검사들도 해주고, 왜냐면 정신건강의학과 가면 사실 그 비용을 10만 원 이상을 내고 검사하는 검사예요. 그런 스트레스 검사나 이런 것들. 저는 옛날에 우울증 때문에 갔는데 그런 검사를 한 10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했는데, 그 중앙난임 우울센터에서는 무료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어저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돼가지고 참 되게 그냥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혼 관계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정상 뭐 신혼부부 특공 받으려고 신혼 그 혼인신고를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개인 사정들이 있어서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 몰랐는데 그 9차 그 건보가 끝나버리면 시험관 시술을 안 해주는 병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법적으로 위법도 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혼 관계를, 그 증명서를 9차까지는 보건소에서 떼주는데, 9차 이상 돼버리면 이제 그 건강보험 지원이 끝나면서 확인서를 안 떼준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러면 9차가 넘어가면 사실혼 관계이신 분들은 시험관 시술조차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저께 마리아병원 그 본원 임경실 원장님도 오셨는데, 그게 이제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합법도 위법도 아닌데 이제 병원에서 유도리 있게 그동안 이제 자기 다녔던 병원 기록이 있으면 또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까봐 안 해주시는 것들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고충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간담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제 메일로 의견 주신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관계는 이제 시험 가실 수도 못하는 거냐.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뭐 혼인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거야 본인 사생활이니까 우리가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뭐였지? 아무튼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됐고 또 의견도 냈고 아무튼 뭔가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이미 결정된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하기 위한 작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또 낸 게 그런 거예요. 신문에서 어떤 정책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 시험관 시술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하루하루가 급한데 언제 폐경이 올지도 모르는데 제발 무슨 정책을 내놨을 때 몇 분기에 언제쯤 시행될 거라는 안내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희망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시행될지 내년에 시행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뭐 무조건 발표부터 하는 그런 게 사람들은 오히려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총선 염두하고 인기몰이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거다. 솔직한 말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어느 정도 바로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발표를 해서 최소한 뭐 다다음 분기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기에 할 거다 이런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정책 발표부터 하고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게 더 스트레스 아니냐. 시험관 시술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마음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정책들이 기다렸는데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더 조성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이제 언제 실행되는지도 같이 염두를 하고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지킬지 어쩔지는 모르죠. 그쪽도 다 그쪽 사정이 있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시험관 시술을 하다가 자연임신 중간에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자연임신이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불안해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엽산대사라든가 뭐 저기 뭐야 NK셀이 높다든가 이러면 왜냐면 난임으로 이제 임신하신 분들 NK셀 높으면 중간중간 임신 중에도 인트라리피딘이나 뭐 면역글로빈 뭐 그런 거 맞잖 처방 받아서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자연 임신이 됐어요. 어렵게 PGT 통과를 한 적도 없는데 통과 못해서 되게 낙심하고 있다가 자연 임신이 됐어. 자연 임신 되면 당연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유산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 산부인과를 가도 뭐 해줄 게 없다. 뭐 난임병원 가라 그러고 난임병원 갔더니 우리가 시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 해주겠다고. 그러면 난임으로 고생하다가 자연임신이 되면 어디서 뭐 무슨 진료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냥 마냥 불안한 마음으로 안정기 올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난임병원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학회 자체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산부인과랑 난임병원이랑.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본 지식은 공통적으로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상과랑 난임과랑 그냥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아니 모를 수는 있어. 그러면 뭔가 연계 시스템 만들어서 어렵게 시험관으로 갔거나 아니면 난임으로 고생하다 임신을 했으면 뭔가 만출까지 출산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임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산 안 되고 만출까지 가는 게 목표잖아요. 출산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견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되게 그냥 뜻깊은 시간. 제가 모르는 부분도 어쨌든 거기에는 의사쌤이 둘이 있었고 네,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듣게 되고 진짜 이런 부분이 있구나. 뭐 뭔가 그리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딱 정해진 게
바뀌는 게 참 어려운 일인가 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게 쉽게 우리는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데 시스템적으로 바꾸기 힘든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바꿔야 되나 참 듣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 입장에서는 임신 바우처처럼 바우처 제도로 금액으로 넣어주면 안 되냐. 신선을 쓰든 동결을 쓰든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금액적으로 뭐 1년에 얼마 충전해서 자기가 그 안에서 뭐 1년에 뭐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지원을 해주든 그러니까 매번 서류 떼고 뭐 하고 하는 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임신 바우처는 예를 들어서 서류 한번 딱 제출하면 그 안에 금액을 뭐 100만 원 넣어주면 그걸 우리가 약국에 가서 써도 되고 뭐 병원에 써도 되고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우처 식으로 해주면 안 되냐 뭐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 그냥 진짜 그렇게 하면 편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건보 지원이 횟수 제한이 없다면 건강보험에서 사실 90%, 80% 이렇게 지원만 해준다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암 환자처럼 산정특례자 정해서 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에서 90%까지 지원을 해주면 난임이신 분들이 사실 100% 무료 아니더라도 뭐 90%까지 아니어도 80%라도 횟수 제한 없이 해주면 부담 없이 이제 부담이 아예 없진 않지만 어쨌든 부담 없이 그래도 진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횟수 제한을 푼다고 해서 폐경이라는 게 있는데 뭐 평생 쓸 수는 없잖아. 20년, 30년. 안 그래요? 솔직한 말로. 폐경 오기 전까지만 쓸 수 있는 건데 지원금을 만약에 무제한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튼 그런 것들이 뭐 변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냥 이 자리로 끝날 걸지 아니면 뭔가가 하나라도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아무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사람들이 못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하길래 뭐 유튜브를 제가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발 동참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은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 둘 뭔가 모이면 그래도 변화가 되지 않겠어요? 뭐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댓글 모아 태산인 것처럼 십시일반으로 뭔가를 하면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나라에서도 뭔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제 올려주신 글들, 의견들 거의 대부분 저는 전달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달을 했고 그 의견을 뭐 받아들이고 뭐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이제 지켜봐야지 알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 명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뭐 공통적인 얘기들이긴 했어요. 그게 다 예산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잘 그 예산 내에서 잘 활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좀 시험관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잘 이렇게 누릴 수 있을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저는 병원에 가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잘 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